여의도 순복음교회 대학청년국이 지난 주일 청년 세대는 물론 모든 세대가 함께 어우러진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드린 올라운드 워십은 팬데믹을 지나온 청년 세대는 모든 세대 회복을 위해 함께 기도하자는 취지로 마련됐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대학청년국장 김남준 목사는 예수님께서는 무너진 베드로의 삶에 다가가 그를 인도하셨다며 그런 예수님의 사랑을 보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자고 말했습니다. 예배에는 가수 겸 뮤지컬 배우 베다 해시 등이 나와 간증과 찬양을 했습니다.